이데일리 TV입니다. 강원랜드, 현대차, 영원무역, 테크윙, 클리오, 영풍정밀, 대우건설, HSD 엔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포스코, CJ제일제당, 세종공업, 해성GS, DPC, 삼강M&T, 덕산하이메탈까지 담았고요. 매일경제TV는 와이더플래닛,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효성중공업, 하나솔루션, 한미글로벌, 삼성증권, 네오팜까지 들어왔네요. 자, 마지막 MTN입니다. DPC, 삼성엔지니어링, RF텍, SK텔레콤, SFA, 본느, 그리고 세트랙 I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거의 뭐 백화점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딱 방향성이 어디라고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여러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지수가 방향을 찾아가고 또 주도주가 이번 주 중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또 방향을 잡아갈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네. 하네요. 자 일단 세 가지 종목도 분석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SFA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뭐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부족하다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족 사태는 당분간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확대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이게 집행 자체가 지금 당장 되는 게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하반기에 좀 진행을 한다라면 SFA 같은 경우는 자회사 SFA 반도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적도 작년부터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뭐 반도체 쇼티즈 현상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물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류 사업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가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주력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디스플레이 투자가 좀 적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하반기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뭐 특이점이 없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반도체 부품주다, 소재주다 해서 많이 올라왔다가 또 5월 한 달 계속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많은데 오히려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외국인 기관들 꾸준하게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기관의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걸 본다면 예. 저는 충분히 한 48,000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IBK 투자증권에서는 5만원대 이상까지도 또 네. 상향 조정하기도 했더라고요. SFA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소비주들에 대해서의 그 관심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러면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특혜, 혜택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행주들이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7월 예.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인센티브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기대감도 여행주로 계속 호수남매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의 그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처참 했겠죠. 작년까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것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여름, 겨울, 성수기에 어떤 기대감 최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국인 카지노 입장금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원랜드는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지노주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K에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강점이 좀 있기 때문에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은 전 충분히 32,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 필요 있다. 뭐 수급은 기관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가 보여주고 있지만 예. 일단은 기관에 매세하고 외국인도 충분히 이제는 뭐 매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방문객들이 증가를 할 거고 그럼 실적 부분은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강원랜드 같은 게 오늘 2% 넘게 거의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카지노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롯데관광개발도 이달 들어서 한 15% 네.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네.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파라다이스도 또 8% 넘게 오르고 이런 네. 종목들도 언급도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강원랜드를 먼저 선정을 했었던 것은 외국인 예. 카지노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외국인에 대한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확인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전면적인 외국인이 국내에 유입되는 데는 저는 진짜 빨라야 내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국내 카지노만 본다라면 국내 입국 국내 내방이 가능한 또 강원랜드 외국인도 내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부분 GK 같은 경우는 카지노의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들이 또 호텔 사업이라든지 예. 관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지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국내부터 좀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얘기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CJ제일제당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지난주 최근 5월달에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CJ제일제당입니다. 뭐 음식료 곡물가격 상승을 뒤늦게 반영을 시켜주면서 이제 곡물가격 상승이 약간 비료라든지 종자 씨앗 종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먼저 포커스가 맞춰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업체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CJ제일제당 쪽으로 주가 흐름도 가서 5월 때 강의 상승이 나온 요소라 생각하고 있고 가정간편식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이 종류가 진짜 하루고 자고 일하면 다양해지고 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뭐랄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유명한 식당의 제품을 또 간편 가정식으로 만들어내고 이게 계속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요리를 못하면 걱정이 네. 됐었는데 네. 지금 뭐 요리니들도 전자레인지하고 뭐 후라이팬만 있으면 바로 조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2B 매출이 늘어날 시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백신 얘기 아까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백신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또 일반 직장인들은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재택근무에서 이제 일반 직장 근무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CJ제일제당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곡물가격 상승을 위해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반영시키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목표가는 지금 당장은 짧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50만 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예. 50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일단 55만 원, 60만 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좀 급등력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CJ제일제당 현재 48만 5,500원대인데 뭐 50만 원까지도 뭐 60만 원까지도 네. 보실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 차례죠? 네. 저도 뭐 계속해서 소비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좀 이제 뒤늦은 감이 좀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주에서 꼭 이렇게 생활하는 거, 여행,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고주. 네. 예. 결국에는 지금 막혀 있었던 소비가 뻥뻥 뚫리는 것이면 광고를 많이 해야지 자기네 제품들을 많이 판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고 시장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 선정을 한 게 제일 기획입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단기적으로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일 기획 같은 경우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죠. 삼성. 네, 삼성이라는 우군이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예. 광고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제품이 나올 시즌입니다.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북미 향 관련해서의 광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디지털 매출이 광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라든지 요즘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높고 또 디지털화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디지털 관련된 광고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고 관련된 업체들을 보신다라면 제 기획의 탑픽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모두 강한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매수 타임 잡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저는 좀 오늘 좀 횡보세를 보여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를 24,500원을 잡았는데 지금 벌써 7%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건 이제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내일이나 내일모레 좀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25,000원 정도 선에서의 매수, 그러니까 오늘 오른 거의 반 정도 혹은 30% 정도 되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좀 타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28,000원을 잡았는데 뭐 이미 벌써 26,000원대이기 때문에 뭐 28,000원, 30,0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로 좀 물량을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뭐 광고 쪽 업종 상승폭도요. 지금 4%대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지금 제일 기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목표가가 한 28,000, 3만원까지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KDB 투자증권도 15%나 올려서 네. 3만원까지 또 목표가를 잡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광고 관련해서 좀 그 먼저 움직였었던 게 디지털 사이닝이라고 해가지고 키오스라고 그러죠. 그 관련된 광고 관련된 업체들이 좀 먼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 게 이제 이런 대형 기획사들, 뭐 제일기획, 이노션 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반기까지 계속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CNC 같은 경우는 오늘 16%대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제일기획까지 들어봤는데 짧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좀 백화점 같은 분위기에 관심주들을 네.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 중에 주도주의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나 좀 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6월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악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상향한 기조를 이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6월 말로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관심 있게 보신다면 지금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IT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에 조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추세 전환 시점이 나온다면 이들 기업에 대해서 6월, 7월까지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은행주라든지 약간 소비주들, 소비주들은 전 꾸준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업종은 경기 민감주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철강이라든지 건설 뭐 이런 쪽은 이미 그 5월 초까지, 중순까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지수가 더 갈 때는 이들보다는 여전히 소비라든지 약간 IT 성장주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IT 성장주나 은행주 쪽을 볼 필요가 있다. 뭐 과연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